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북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두 나라 국민들이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기로 했죠. 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를 송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미군의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죠. 그러나 약속은 거기까지. 미국이 약속했던 안전보장, 새로운 관계, 판문점 선언 재확인의 약속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측은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뒤집고 대북 제재를 취하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북이 위협으로 느끼는 실전 대비 고강도 전쟁 연습도 계속됐습니다. 앞으로도 북이 자신들이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핵무장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겠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첫 입장 표명으로 북핵 억제는 사활적 고객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도 올해 1월 1일에는 육군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의 아이디어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미군이 20일 만에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했던 점을 착안해 입체 기동 작전을 펼칠 정예 기동부대를 꾸린 것입니다. 신속 대응사단은 항공기로 최단 시간에 적진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를 점령하고 핵심 부대를 경멸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한미 당국은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 만나 평화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북 지도부 참수 작전을 포함하는 작전 계획 5015를 적용해 전쟁 연습을 지속하고 참수 작전 부대와 최근 신속 대응사단까지 창설하여 실전 대비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입장을 바꿔 북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참수시키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너무 화가 나겠죠. 북은 연초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지금의 남북 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며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 중단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제상 원칙을, 남에 대해서도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 없다며 강한 어조로 밝히고 있는데요. 남측이 태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남북관계가 3년 전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으로 복귀 가능, 하다는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도 훈련을 연기한다면 경색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대화 출구 재개에 영향을 둘 것이라며 미 바이든 행정부를 견인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 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교환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진행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위한 조건 조항을 무더기로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작권 환수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1년 5개월의 임기를 앞두고 초조할 만합니다만,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려는 것도 판문점 선언을 합의한 당사자도 문재인 정부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는 국정 철학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한반도의 자주를 지키는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던 전작권을 돌려받지 못해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로서 전작권을 돌려받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강행된다면 남북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남북관계 회복, 판문점 선언 이행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는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 전쟁 위기에 시달리는 남북 관계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북미 간 충돌 위기가 감돌던 2017년 12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행 KTX 내에서 외신 회견을 통해 한미훈련 연기 검토를 거론함으로써 국면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남측의 태도에 따라 3년 전 출발점으로 복귀 가능이라는 북측의 메시지,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대화와 관계 회복을 바라는 의지를 보이려면 남북관계 회복과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5분 대전통이었습니다. 볼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